쫄지 말고 대충 싸. 어떤 마음이었던 건지. 어디 보? 카메라 여기 요. 이거요? 네. 저기 2번. 2번? 아. 그냥 준비했던 대로만 쏘자 이 생각으로 해서 딱 그 10점 맞는 느낌? 5, 4, 끝! 김은진 선수만 들을 정도로만 했는데 어떻게 잘 들렸더라고요. 참 마이크가 참 좋구나 요즘에. 네. 군장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이번 도쿄올림픽 대회, 자신의 이름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양궁 신예 안산 선수와 이 40대의 힘 오진혁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귀국하고 사흘째죠? 잘들 쉬셨어요? 저는 집에서 잘 쉬고 있었고요. 먹고 싶었던 어머니표 애호박찌개도 많이 먹었습니다. 선수촌에 있으면서 이제 아기들이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놀아주고 있고 다음 달에 세계 선수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지금 활을 좀 쏘고 왔습니다.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선수들을 공정하게 거르는 선발 방식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다 보니까 세대 교체도 빠르고 양궁 강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단체전에서 마지막 활 시위 당길 때. 끝! 이렇게 혼잣말 하신 거. 5, 4, 끝! 그때 어떤 확신이 들으셨던 거예요? 무조건 잘 쏴야겠다 이거보다 그냥 준비했던 대로만 쏘자 이 생각으로 해서 활을 쐈는데 딱 그 10점 맞는 느낌? 그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했는데 김은진 선수만 들을 정도로만 했는데 어떻게 잘 들렸더라고요. 참 마이크가 참 좋구나 요즘에. 네. 그 김재덕 선수하고 훈성전 결승전에서 로빈후드 화살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이렇게 쏘면서 아 이거는 뚫겠다 이런 감이 들었나요? 느낌이 좋아서 이건 10점이다 했는데 전광판에는 9점으로 박혀서 의아해하면서 감독님께 여쭤봤던 게 네. 그 로빈후드 화살 IOC의 기증을 한다고 하잖아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 중에 굉장히 침착하게 잘 하더라고요. 평소 본인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떤 훈련의 결과인가요? 제가 스스로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긴장감을 눌러버린 것 같아요.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렇게 네. 혼잣 말로. 네. 어떤 마음이었던 건지. 이런 말 써도 되나?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큰 대회나 시합이라고 더 신경을 쓰다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연습 때 하던 것처럼 쉽게 쏘자 편하게 쏘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저희가 자료 영상을 좀 찾다 보니까 안산 선수 그 광주 최고 2학년 때 네. 인터뷰 한 게 있더라고요. 박지성, 김연아처럼 아예 운동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지금 그 목표 이룬 것 같아요? 네, 이룬 것 같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던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네. 다시 회자가 돼서 너무 신기하고 그럽니다. 마마무 좋아한다고. 네. 아, 네. 경기복에 마마무 응원봉 배지를 달았잖아요. 네. 제가 16년도, 15년도부터 좋아했었는데 그게 7년도인가? 이제 아는 친구가 배지를 대량으로 살 거다 이제 나도 살 테니까 주라 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빼고 제 장비에 달려 있었어요. 평소에 휴식 시간에도 좀 노래 들으면서 좀 기분 풀고 네. 그런 편이세요? 이어폰이 없이는 못 사는 편인데 정말 많은 노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들으세요? 제가 걸그룹 노래를 좋아해서 네. 이달의 소녀 PTT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자주 듣고 있어요. 앞으로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는 결과를 막 목표로 두진 않아서 그냥 과정을 목표로 두고 이제 후회 없는 시합을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시합을 좀 즐기면서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올림픽은 지금 끝이 났고 거기에 너무
젖어 있지 않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시합도 준비 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도록 분발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응원을 보내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양궁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조금이나마 양궁으로 인해서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쿄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 선수, 오진욱 선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